안녕하세요, 펠라들.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알프레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벨기에식 크림 스튜를 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조금 저녁 촬영이거든요. 저녁 촬영인데도 굉장히 저번보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밝죠? 화사한 우리 벨기에 미녀 우리 아이다 친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다. 아, 네, 저는 벨기에에서 온 아이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다. 네. 자, 우리 아이다, 한국에 온 지 한 얼마나 됐나요? 3년 됐어요. 아, 3년 됐어요. 네. 한국말을 그래서 굉장히 좀 유창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 제가 아이다와 함께 할 요리는 진짜 생소해요. 우리 스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거든요. 스튜라는 말 자체가. 스튜라는 건 약간 스프랑은 좀 달라요. 이 스튜라는 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고기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서 스프보다는 국물이 좀 적고 네. 좀 뭐랄까? 우리로 비교하면 우리 약간 갈비찜이 있거든요. 갈비찜. 먹어봤어요? 에이. 갈비찜? 약간 그런 느낌의 스튜. 약간 오케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스튜를 사실 제가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벨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많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요리를 처음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레시피를 찾지? 막 구글링을 엄청 했어요. 구글링 엄청 했는데 죄다 막 영어로 나오고 막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알아요. 거기서 레시피를 올려줬더라고요. 약간 제가 볼 때는 외국 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한국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이 된 그런 레시피였어 갖고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요리를 해봤어요. 네. 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 알프레드가 한번 요리를 제대로 우리 자취생들도 만들기 쉽게. 아이다도 혼자 살죠? 네. 네, 우리 아이다 같은 자취생 친구들 자취하는 남녀 다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다가 정말 큰 일을 해줄 겁니다. 아이다가 이거를 일단 진짜 복잡해요. 잘 들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걸 뜯어야 돼요. 뜯어야 되는데 뭐 뜯어서 겉포장지만 제거하고 이 필름을 개봉하지 않고 이거 막 복잡해. 필름이라서 요리하다 필름 나오는 거 처음 봤어. 필름을 개봉하지 않고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4분간 조리합니다. 먹기 좋은 상태가 되면 용기 상단이 돔처럼 부풀대요. 돔. 돔처럼 부풀고 밸브가 열리면서 휘슬 소리가 울린대요. 싫어하냐? 싫어하냐? 첫 번째 시간 알프레드가 한 거, 두 번째 시간 아이다가 데운 휘슬을 데울 거예요. 그냥 데우면 돼. 네. 데우는 거 한번 맛을 비교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메인 카메라도 우리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모든 걸 바꿨어요. 막 벨기에를 한번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리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에? 요리 땅! 자, 어쨌든 벨기에 정말 생소해요. 제가 생각한 벨기에가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유럽 국가 이름 중에 가장 유럽스러워. 벨기에가 뭔가 약간 벨기에 원래 발음 어떻게 하나요? 벨지움? 이렇게 하나요? 뭐 영어로 벨지움 하고 근데 불어로 벨직 하고 네덜란드 벨히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네. 우린 그냥 코리아, 대한민국, 한국. 그럼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그러면 벨기에어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우리 세 개의 언어 사용하는데 네. 그 지역에 따라 그래서 불어하고 네덜란드도 하고 독일어도 해요. 벨기에가 조금 찾아봤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 예의잖아요. 우리 게스트 오는데 좀 찾아보니까 아니 유럽연합이랑 나토 본부가 벨기에 수도 어디죠? 벨기에 수도? 브뤼셀. 브뤼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나만 모르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왜 하필 벨기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마 벨기에는 이제 유럽 가운데에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유럽의 가운데에 네. 있어요? 벨기에가 가운데 있군요. 네. 그래서 벨기에가 엄청나게 막 강력한 국가인가 아니면 네. 약간 어떤 평화의 상징이어서 네. 약간 스위스처럼 중립국가인가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 거 네. 있어요? 펠라들 로즈마리 요거 요거? 이거 굉장히 억지로 뚝뚝 떨어진대요. 좀 생소한데 향이 벌써 약간 유럽 안 가봤지만 이거 유럽 향이다. 누가 맡아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는 향이 되는 느낌 나네요. 사실 우리 방송이 뭐 벨기에 친구에게 대한민국 이런 곳이야 막 두유노 불고기? 뭐, 두유노 파이? 두유노 강남스타일 약간? 두유노 박지성? 약간 이런 느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네, 벨기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소개를 해줘야 돼요. 약간 외교관 느낌으로. 이제 벨기에 하면 여러분 초콜릿
초콜릿. 네, 초콜릿. 제가 그 세계 3대 초콜릿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스위스. 그다음이 일본 초콜릿 맛있거든요. 일본 초콜릿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래. 아, 오케이. 인정 안 해. 오케이. 유럽 친구들. 왜 나와요, 일본?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보고 있는 일본 친구들 부들부들 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서는 맛의 맛의 순위와 무관합니다. 벨기에 초콜릿. 제가 아는 건 고디바밖에 없거든요. 우리 네. 고디바 요즘에는 한국에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막 네. 광화문에도 있고요. 잠실에도 있고요.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데가도 있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고디바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먹어 사실. 고디바 진짜 네. 너무 비싸요. 그 여러분 무슨 초콜릿 막 한 10개 들었는데 막 몇만 원하고 막 금발 나놨나. 금디바 금디바. 어쨌든 금디바요. 오케이 여러분 드디어 제 개그가 이름을 듣고 고디바요? 네. 조용히 하세요. 그 고디바 벨기에에서 비싼가요? 네. 아 비싸요? 벨기에에서 비싸요? 벨기에에서도 비싸요. 잘 안 먹어요. 아 잘 안 먹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자는 벨기에에서 초콜릿 어떤 거 먹었어요? 그 뭐 보통 먹는 거 쿠떡이랑 쿠떡? 쿠떡? 예, 브랜드인데 아니면 뭐 레오니다스 한국에서도 있는데 레오니다스도 있고 레오니다스? 네. 길리안도 아 길리안 아, 길리안도 벨기에 거요? 네, 벨기에 거. 길리안은 우리 저 파리바게트가 많이 팔았지. 네. 파리바게트 가면 그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알지. 네, 가레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나와요 가레. 이제 어리병에서 나와요. 아,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네, 작은 그것도 나오고. 오. 또 이제 벨기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와플. 벨기에 와플 유명하죠. 네. 우리 사실 와플 하면은 지하철에서 우리는 진짜 어릴 때 그게 진짜 와플인 줄 알고 자랐거든요. 와플 크기가 막 이 프라이팬만 이 프라이팬만한 와플을 반 접어갖고 거기다가 꼭 그걸 발라 꼭 사과잼 그리고 생크림. 그 사과잼도 사실 사과잼이 아니야. 사과 하나도 없어. 그렇게 팔거든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와플 먹어봤어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예, 맛이 벨기에 와플 아니라서 이제 맛이 별로 예, 안에서 아무것도 맞아. 없어서 그거는 예. 그냥 애기들이 엄마 저거 사줘 이러면 네. 그냥 막 거의 뭐 설탕 뿌려놓은 거 그거 먹는 거 애들 원래 단 거 좋아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지금. 네. 림벅이라든지 와플 번트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막 또 다른 와플집 혹시 가본 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좀 아이다가 본토 벨기에 본토 친구가 소개하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다 입맛에 가장 잘 맞았던 그 와플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여의도 근처에 개비에 이제 벨기에 사람 와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맛있어요. 아 벨기에 사람이 와플을 해요? 네. 저 벨기에 사람 아는 게 지금 딱 두 분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다 줄리안. 줄리안. 네. 네. 방송인 줄리안. 둘밖에 몰라요. 줄리안이 하나요? 아니요. 줄리안 아, 아는 거 아니고 그냥 다른 벨기에 사람. 다른 벨기에 사람이. 벨기에 친구가 벨기에 사람들 와플 안 먹고 감자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식 쌀 먹잖아요. 벨기에는 감자 주식이에요. 우리 네. 약간 강원도가 강원도. 감자. 네, 강원도. 우리 감자 이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이제 뭐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데는 강원도. 네 감자 먹으면 그러면 이 감자 요리로 왠지 서양에서 해 먹을 것 같은 건 네. 감자 튀김? 감튀김. 어,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은 아, 벨기에 거예요? 네. 감자튀김 근데 영어로 하면 프렌치 프라이인데?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아, 그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아마 미국 사람 때문에 전쟁 날 때 그런 네. 벨기에에서 불어도 쓰니까 이제는 네, 프랑스로 이제 생각하고 아, 벨기에 사람들이 프랑스어 쓰니까 네. 프렌치 프라이라고 알려 있긴 하지만 네. 벨기에 감자튀김. 벨지언 프라이. 벨지언 프라이스. 오케이. 벨지언 프라이스. 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넣고 지금 양파랑 그리고 마늘이랑 당근이랑 또 버섯, 느타리 버섯 넣어주세요. 버섯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느타리 버섯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가 조금 반투명으로 익었을 때쯤에 샐러리 넣고 뚜껑 닫아주시면요 어느 정도 치킨 스톡 육수와 야채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 야채가 다 익었어요. 네. 야채가 다 익어서 그러면 또 우리 오늘 잘 나오지 3번 카메라 게레치 이렇게 볶아야 진짜 야채를 아 제가 좀 볶는구나 그 월드와이드 전 세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벨기에를 간다고 했을 때 좀 유명한 어떤 관광지가 있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네. 아, 진짜? 벨기에 좀 작다 그랬는데? 그래도 많아요. 아, 그래도 많아요?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브뤼셀에서 이제 마니큐피지도 있고 우주움 사는 아, 오줌 싸는 동상? 네. 그 동상이 왜 유명한 건가요? 그냥 옛날에 이제 브뤼셀에서 불 났을 때 한 소녀가 이제 그 오줌으로 이제 아 네. 불을 끌라 그랬어? 네, 근데 순수하다. 네.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제 스태츄 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약간 감동적이어서 약간 그럼 뭐랄까 좀 네.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거기 가면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뭐 약간 호수처럼 되어 있나요? 네, 와, 이제 여기 연못처럼 이렇게? 네. 그럼 거기 막 또 동전 많게? 동전도 아, 그렇죠. 우리 네. 우리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뭐 물만 있으면 동전도 안 줘요. 청계천만 가도 청계천! 저도 했어요. 저기도 했어요? 청계천 거기 그 넣는 거 있잖아. 거기다 네. 동전 넣는 거. 또 그럼 뭐 오줌 싸게 동상 말고 뭐 많다고 했는데 뭐 하나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좀 멋있는 거 없어요? 좀? 건플라스 건플라스? 건플라스? 네, 광장인데 아. 유네스코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유럽식 이제, 바람이구나? 네, 건물 아. 되게 예쁘고 밤에 가면 이제 풀도 제대로 나오고 되게 예뻐요. 건플라스 유럽식 바람이야? 영어로 하면 뭐예요? 건플라스 그냥 영어로 하면 건플라스 영어로 건플라스? 스페셱이 뭔데요? G-R-A-N-D Grand? P-L-A-C-E Place 근데 콤플라스라고 콤플라스 아 여러분 간지 난다 이것도 역시 불어 멋있다 네네. 우리 뭐 불어 아는 막 본주 본주? 뭐 있죠? 아 뚜레쥬 뚜레쥬 뚜레쥬로 이거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웨미 알아요? 아 무슨 뜻이에요? 그 메일 매일? 어. 매일 뭐 뜻이야? 매일 행복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둘이 그냥 매일? 어. 그냥 everyday. everyday야 그냥. 어. 우리 약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못 읽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우리 그거 못 읽어서 애들 이게 진짜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에요. 다들 한 번쯤 그렇게 읽었어. 처음 보면. 뚜스 레스 주어스. 다 그렇게 읽어. 다 처음에는 뚜레주를 몰라갖고 네. 막 간판이 막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파리스 바게트는 누가 봐도 파리 아, 바게트 파리. 있으니까 괜찮네 파리 바게트 하는데 근데 불어로 뭐 읽으면 파리 바게트 이렇게 아 그렇게 돼요? 네 오, 그래서 괜찮아요 뚜레쥬는 우리가 모르니까 도스 레스 주어스 맨날 도스 레스 자우루스 도스 레스 자우루스 유럽에서 들어왔는 것 같다